박근호 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이슈 어떤 걸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네. 우리가 어떤 섹터라고 해도 되고 이제 테마라고 해도 되고 이제 업종 전체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려면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 회담을 했을 때 뭐 북미 회담 했습니다만은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길게 갔죠. 근데 이번 엔비디아를 제가 이제 이슈를 고른 이유는 그동안에 네.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좀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네. 향후의 불확실성을 제시했던 게 블랙웩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제 생산을 시작했고 빅테크들이 예, 예. 이 제품들을 굉장히 너무 그 입도선매라고 하죠.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달려들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나라 반도체 예. 경기 그다음에 종목들한테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이슈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예. 지금 일단 박근혜 사장한테 전체적인 개요를 좀 들어봤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지금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피벗 선언에 동참하며 기술주에겐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IT 전문 매체는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을 인용해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엔비디아 블랙의 공급이 매진됐다고 보도하며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한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이슈를 좀 자세히 박 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웰은 네. 생각했던보다 수요가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이고요. 네. 제품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 만약에 DDR5가 나오면은 DDR4가 덜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게 사람들은 그렇죠. 다 그렇죠. 새로운 거에 관심이 그거는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일단 이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G200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제품인데 예. 기존에 판매됐던 그 AI 가속기와는 좀 약간 다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덧붙여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한테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드리면 이 블랙웰이 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공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7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7억이요. 예. 네. 이게 CPU가 36개가 들어가고 그렇죠. 네. GPU가 2개, 2배로 이제 72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 GPU에 이 HBM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H100, H200에는 4개, 6개 들어갔는데 예. 이번에 나온 거에는 이제 이 GPU가 2개 더해서 8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8개 곱하기 72는 57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 블랙웰 하나에 그렇죠. 이제 블랙웰은 이제 하나 두 개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 하나의 거대한 어떤 맞습니다. 그 이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예. 게 맞겠죠. 이제 네. 그걸 MV 시스템으로 이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너무 비싸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사실 이걸 엔비디아가 직접 밝힌 건 아니에요. 그럼요. 엔비디아가 네. 완판됐다. 1년치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걸 엔비디아가 직접 밝힌 건 아니고 시장 외에서 이제 보고서 같은 데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과 연결되면서 그게 주가까지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엔비디아 유니버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중심의 이 생태계. 그렇죠. 예, 우리가 예. 보통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듯이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 유니버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의 공시나 어떤 예. 그 다트 같은 데 가서 자료를 살펴보면 엔비디아한테 혹은 TSMC에 우리가 이제 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보통 그렇게 그냥 어딘지 추정만 가능하게 그렇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건데를 거쳐서 거래를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는데 네네. 아무튼 이 부분들 엔비디아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수 있고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가도 이제 거의 전고치까지 다가간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주가 영역을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이슈를 좀 꼽아봤는데 사실 이게 금요일 날 빨리 보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오전 중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이제 주말에 많이 뉴스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날 첫날 이슈로 엔비디아 블랙웨일을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님은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쪽에서 좀 나왔던 그러니까 6월 달에 네. 골드만삭스 네. 시작을 한 거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네. AI 뭐 고점론 뭐 반도체 쪽의 뭐 네. 겨울 얘기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봐도 된다.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제 이 AI 본고장이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그 두 진영이 굉장히 많이 좀 그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글쎄요. 거품론이라고 하는 진영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AI 이제 산업의 초창기다라고 하는 네네네. 쪽도 많긴 한데 결정은 뭐 시장이 해주겠죠. 우리는 이제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기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네요. 시장이 하는 걸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시장이 네, 이제 미스터 마켓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박근호 이사님 종목을 좀 어떤 것들인지 좀 아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성향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걸 듣고 가야 되나요? 한번 듣고 갈까요? 아니요. 말씀하신 김에 또 우리가 네. 또 하다 말면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관련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직관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다는 아니고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 기업이 이제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제가 앞서 이제 성향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대형주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이게 너무 느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라는 걸 분석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5조 한 4,600억 정도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 3분기 컨센서스가 6조 8천억 정도가 예, 잡혔으니까 예. 컨센서스라는 것은 의견의 평균이니까 네. 사실 7조 이상 보는 쪽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네. 하이닉스의 역대 최고 실적이 언제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2018년도 2분기, 3분기 정도가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나 어떤 그 외국인들 수급상에서 네. 삼성전자도 훨씬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AI 칩으로 시장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주말에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 2인자라고 얘기하는 AMD라고 있습니다. 예. CPU에서도 2인자고 그렇죠. 그래픽 카드에서도 2인자인데 최근에 또 신제품도 내놓고 그렇죠. 뭐 얘기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 AI 칩을 또 내놨고요. 인텔도 아직은 PC용만 나왔습니다. PC용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 게 인텔도 자체 파운드리가 있는데 있죠. 포기를 하고 자회사로 분사시키기로 했죠. TSMC 3나노에 이 AI 칩을 맡기기로 했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제 생태계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일단 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위주로 보시고 밑에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같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수급을 잠깐 좀 봐보도록 예, 할게요. 이게 중요하죠. 네. 지금 삼성전자 뭐 외국인 파는 거 생각하면 네, 하이닉스는 네. 예. 삼성전자 금요일 날 주가 흐름 오랜만에 좀 반등 주나 했는데도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기관 수급, 개인 수급 다 빼고 온리 이제 이 빨간색 선이 삼성전자 수급이고요.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8월 23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단 한 번 사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데.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9월 들어서부터 좀 바뀌었네요. 수급적으로 좀 올라가고 예. 있는. 저 근데 다만 좀 약간 좀 뭐 단점도 모든 종목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성문 비슷한 걸 발표를 할 때 우리 그 DS 부분이 약간 부진했던 이유 중이 이유가 뭐뭐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아직은 뭐 DUV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신 메모리 쪽에서 저가 메모리 시장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해서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도 사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 네,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고 DS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서갈 수도 있는 그렇죠.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느낌 잠깐 보면은 네. 자, 삼성전자 흐름과 완전 다른 흐름이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물론 3분기 실적은 지나간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4분기 실적은 뭐 거의 7조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9조까지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7월 달 밑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수급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는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른 날보다도 떨어진 날 사는 네. 게 더 이득이거든요. 네, 네. 다시 오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믿는 분들은 네. 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지난주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잠정치 나올 때 이제 시장에서 컨센이 대략 10조 위했었는데 실제로는 네, 9조 네. 1천억 원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을 텐데도 계속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별 반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실적 좀 기대를 좀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컨센은 대략 6조 8천억 정도 네네네. 그렇게 기준점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호 이사님하고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블랙웰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 SK하이닉스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관련된 이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주들 한번 고은별 앵커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근호 이사가 말한 SK하이닉스 단연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블랙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내년까지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의미한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와 함께 엮여서 볼만한 종목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겠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그 밸류체인 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공정의 ASML이 있다면 후공정에는 한미반도체가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TSMC와 그리고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과연 어떠한 실적을 내놓고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만 놓고 봤을 때, 금요일장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엔비디아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마이크론과 HPSP 그리고 리노공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리노공업은 기관의 매수세가 9월부터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전일 보게 된다면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SK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또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블랙웰 관련 종목 중에서 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이델리온 파트너.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앞서서 이사님이 하이닉스 말씀하시면서 장비 종목들도 같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네네네. 저는 이제 후공정 관련주를 가져왔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의 겨울이다라는 리포트를 맞습니다. 내놨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첨단 패키징 비중이 높은 장비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타 경쟁사들보다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은행들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 좋은 시기다라고 네.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미반도체. 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을 만들 때 DRAM을 적층으로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멍을 실리콘 관통 전극, TSV를 통해서 관통을 하는 그런 TC 본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쪽에다가 지금 독점적으로 그렇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후발적으로 하나 정밀 기계 쪽에서 이번 이제 6월 달부터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장비단에서 지금 수요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 장비가 네. 역시나 한미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 만들고 있는 예. 이 TC 본더가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뭐 네덜란드 쪽의 ASMPT 같은 경우에도 이 TC 본더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미 반도체 하반기 예상 컨센서스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잠깐 기업 분석 좀 볼까 하는데요. 2024년도 예, 예, 예.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4배 가까이 대폭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올 상반기 봤을 때는 매출액이 한 2,0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지금 3분기, 이때는 이제 반도체 계절적인 쇠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상반기 매출액만큼의 매출액을 올 3분기쯤에 퍼포먼스를 예.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내년에는 1조, 그리고 내후년에는 2조가량의 매출까지 지금 기대 가 되는 데다가 지금 현재 공장 증설 중에 있는데 그렇죠. 내년 연말이면은 공장 증설이 완료가 돼서 현재 이제 연간 264대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420대까지 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내후년에는 2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내년에는 1조 원, 내후년에는 네, 2조 원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이미 많이 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눌림목에서 조정 국면에서 추세를 다시 반전시키려고 하는 국면에 있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미반도체 다시 한 번 더 좀 주목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